안녕하세요. 옆집 수락가입니다. 오늘은 양반들이 즐기던 떠먹는 막걸리 이화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화주 준비물은 쌀가루 1kg, 물 500g, 이화곡 300g입니다. 익반죽을 할 때 옆에다가 물을 계속 끓여두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을 해줍니다. 이렇게 익반죽이 끝났으면 구멍떡을 만들어 볼게요. 구멍떡은 한 조각을 띈 다음에 가운데 구멍을 내서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주시면 돼요. 엄청 크게 됐네. 뭐 어차피 으깰 거라서 모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그냥 구멍떡이면 돼요. 구멍떡을 다 만든 다음에는 물을 끓여서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넣은 구멍떡이 떠오르면 바로 건지시면 되는 타이밍이에요. 멍울이 없게 잘 풀어줍니다. 힘들어요. 이렇게 힘드니까 비싸지. 저기요, 근데 이렇게 하는 술 맞나요? 이렇게 빚는 술이 맞아요. 나가만 때려. 라스트다. 구멍떡 으깰 때는 따뜻할 때 으깨는 게 가장 잘 으깨집니다. 수분이 너무 부족하면 구멍떡을 삶는 물을 조금씩 넣어서 으깨주세요.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한가 싶을 정도면은 이화곡을 섞어줍니다. 반죽에서 호화가 일어날 만큼 계속 주물러주세요. 물을 많이 안 넣으면 잘 되나? 모든 우리나라 국주들은 다 물이 적게 들어가야 돼. 막상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양이 엄청 많은 것 같아. 어차피 힘든 술 만들어 놓고 먹는 게 낫지 않겠니? 지 나가신 말씀입니다. 이거 반죽기로 하면 제일 잘 되지 않을까? 나도 그 생각은 하는 중이야. 이렇게 이화주 준비가 끝났어요. 이거를 병에 넣어서 7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저어서 발효를 하면 됩니다. 집에 있는 병 중에서 내열률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알코올을 묻혀서 깨끗이 닦아줍니다. 술은 무조건 위생이에요. 잡균이 번식이 안 되려면 소독이 제일 잘 돼 있어야 돼요. 가장 중요. 병 내부 입구 꼼꼼하게 닦아줍니다. 잠깐 날아가도록 해야 되는 건가? 소독이 잘 된 병에 만들어둔 이화주를 넣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물을 원래 500g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정말 최소로 300ml만 넣어봤어요. 어떻게 발효되는지 한번 나중에 다 같이 봐요. 이렇게 병 입구가 작은 거를 쓰시면 괴로울 예정입니다. 행복할 수 없다. 어쩔 수 없다. 포기해라. 안 그래도 지금 포기했어. 촬영을 하면 항상 이래요. 돌이킬 수 없는 강을 한 번씩 건너고 사죠. 그 중간에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?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안 들어가는 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? 걔를 꾹꾹꾹꾹꾹 눌러주길 바라. 누가? 너가. 내가? 너가. 진심인가 보네? 난 항상 진심이야, 얘야. 깨끗하게 넣어라. 깨끗하게 넣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, 선생님. 병을 굉장히 선택을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, 지금. 진짜 뻘짓한다. 이건 뻘짓이야, 진짜. 여러분, 큰 파파에다가 하세요. 미쳤나 봐. 그만 넣어. 끝이야, 이거. 괴로워. 이거 죽였다고 깎아야 되잖아. 네. 진심? 진심. 근데 나한테 힘세다 뭐라고 하니 본인 힘이 더 세고. 아니야, 이거 늘어나서 그래, 끈적끈적하게. 변명하지 마라, 정리해라 인간이. 병이 다 담은 후에는 키친타월이나 행주에 알코올을 묻힌 다음에 겉부분, 주둥이 부분 깨끗이 닦아주세요. 이렇게 정리가 깨끗하게 된 거에는 밀폐용 뚜껑을 닫는 게 아니라 이런 행주로 위에를 덮어서 고무줄로 막아줍니다. 공기가 통해야지 좋은 미생물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기 때문에 공기가 꼭 필요해요. 이틀만 이대로 두고 그 다음부터는 밀폐용 뚜껑으로 바꿔서 준비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봐요. 이화주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넘칠까봐 한 병이 더 늘어나 버렸어요. 이렇게 보시면 기포가 뽀글뽀글뽀글뽀글 생겼죠? 애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가스를 배출하는 중이라는 뜻인 거거든요. 한번 저어줘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과정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. 밑바닥까지 꼼꼼히 잘 저어주세요. 발효주 안에 이화주 반죽을 집어넣는 거를 70%가 안 넘게 해주시면 아주 좋아요. 60%가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옆면도 다시 한 번 더 바꿔야 되나? 아니요. 어차피 다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지금은 해줄 필요 없는 과정이에요.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30%가 부풀어 오른다는 뜻이에요. 매일마다 이화곡 안에 있는 미생물한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주 맛있는 이화주가 만들어져요. 일주일 동안 이화주 발효가 다 끝났어요. 방금 앞에처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저어줬고요. 냉장고에서 이틀 동안 다시 한 번 더 숙성을 시켜줬어요. 열어보겠습니다. 그 꾸덕꾸덕했던 이화주가 이렇게 크리미한 질감으로 완성이 됐어요.
취해요? 그렇게 하면? 네. 새콤달콤한 향이 나는 이와주가 됐어요. 이와주가 불면증에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. 술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? 술이니까 그런 거야. 천재인데? 저기 부르시면 안 돼요, 선생님. 여기서 이러시면은. 세계 유일무이의 떠먹는 술이라고 합니다, 이와주가. 아, 왜요? 돌아요? 불면증에 좋다는 거니까. 일주일 딱 발효 끝나고 냉장고 들어가기 전에 먹었어요. 질색팔색 하면서 아 이거 내 취향 아니야 이렇게 절레절레 하시던 분이 계시거든요. 짜잔. 맛있다. 이와주는 보통 디저트로 요새 많이 나가는 그런 술이거든요. 이걸로 안주와 술을 한 번에 끝내는 까나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까나페는 오이랑 스팸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팸! 오이를 도톰하게 이 정도로 썰어주세요. 어슷어슷. 오이가 과자 대신이에요. 아 진짜? 아, 그럼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마음껏 먹어도 되겠다. 오이를 접시 예쁘게 둘러주시고요. 오케이. 남는 건 힘밖에 없다. 그러지. 두 조각만 필요함. 길게 막대 모양으로 썰어주세요. 오이 위에 이와주를 한 티스푼씩 예쁘게 떠서 올려줍니다. 취향에 따라 회물 한 개, 두 개 올려주세요. 그 다음 저희 사랑하는 스리라차. 스리라차 한 방울씩. 마지막은 후추! 그럼 시식을 해보겠습니다. 맛있게 됐어요. 뭐 먼저 먹어야 돼요? 아무거나 드세요. 딱 한 숟가락만 먹겠습니다, 여러분. 진짜 처음에 냉장고에서 발효되기 전에 났던 그 취가 다 사라졌어요. 처음에 맛봤을 때는 이거 망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미안해, 맛이 없었어. 신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맛있게 잘 먹습니다. 요거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먹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이걸 먹습니다. 내가 최적의 조합을 찾아냈지. 아, 장난 아니다. 오이 싫어하시는 분은 참크래커 위에 올려드시면 돼요. 미쳤다, 이거. 떠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. 완벽하죠. 엄마탱고리 미쳤다. 이거 만드는 거는 솔직히 좀 짜증나고 귀찮고 너무 힘든데 이거 먹는 순간 다 잊어요.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장난 아니다. 내가 조합 진짜 잘 찾아냈지. 요거트 대신에 올라가는 거면은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지금 베스트 조합은 이거인 것 같아요. 참크래커에 참치랑에서 먹어도 괜찮겠다, 이거. 노노. 안짠 반대가? 응. 참크래커 위에 치즈를 한 장 올리시고 이거 예. 방울토마토 슬라이스 하나. 근데 스리라차는 꼭 해주세요. 진짜 맛있다. 마지막 건 제이브로 도망가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. 안녕! 나만 먹을 거다.